안녕하세요. 제가 간식 산거 안에 내용물이 혹시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간식 먹을 때마다 잠깐씩 찍어보려고 해요. 오늘은 이거, 딸기. 딸기 냄새. 생각보다 엄청 쓸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맛있어요. 에이. 오늘의 간식이에요. 이 얼그레이 올 버터 과자. 이렇게. 한 개로 포장되어 있어요. 이 통의 무늬가 예뻐요. 얼그레이 향기. 짠. 촉촉한 비스킷 느낌이에요. 일단 얼그레이 티가 엄청 많이 들어있어서 거의 얼그레이 티 잎을 씹어먹는 느낌? 그리고 이 과자가 쿠키가 만졌을 때 촉감은 되게 촉촉한 느낌이었는데 깨무니까 또 굉장히 단단하네요. 이거는 얼그레이 티안 좋아하는 사람은 못 먹을 정도로 티 맛이랑 향이 강해요. 여태까지 먹은 얼그레이 티 과자 중에 제일 강한 듯. 오늘의 간식이에요. 오늘의 간식. 이 초콜릿 먹으려고요. 딸기맛. 마차맛부터 먹어볼까요? 이렇게 네모난 초콜릿. 안에 초록색 마차 초코 크림 뭐 이런 게 들어있어요. 이거 맛있는데? 맛있네요. 다음은 딸기맛. 딸기맛은 제가 좋아해서 예전에 굉장히 자주 사 먹었었어요. 똑같이 이렇게 안에 연한 분홍색 딸기의 크림인가 초코인가 뭔가가 들어있어요. 여전히 맛있네요. 엄청 진한 딸기 우유가 안에 들어있는 느낌이에요. 오늘의 간식. 선물 받은 진진딩이라는 대만에 있는 카페의 떡리수예요. 짠, 열어봅시다.
직사각형 모양의 벙리수고 가운데에 금박이 이렇게 뿅 있네. 잘라보면 짠. 아이고. 그 완전 잼처럼 만들어진 속이 아니고 좀더 과육이 살아있는 느낌의 벙리수예요. 겉표면이 엄청 노란색이에요. 단맛이랑 신맛, 그리고 그 버터의 고소한 풍미까지 잘 어우러지고 식감도 좋아서 맛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오스만토스라는 꽃이 들어있는 파인애플 케이크예요. 이 꽃은 보통 젤리 같은 거 만들 때 많이 쓰이는 작고 노란 꽃인데 향이 굉장히 향긋해요. 왜? 까만색이잖아. 여기도 금박이 있고 어째서 까만색이지? 이야. 짠. 안의 느낌은 비슷한데? 그 향기가 난다. 신기하네. 그 오스만토스 꽃의 특유의 향이 나는데 그게 약간 술의 향처럼 느껴져서 이 파인애플 케이크 펑리수 안에 있을 때는 조금 호불호가 있을 수 있겠다 싶어요. 오리지널이 저는 더 맛있네요. 그래도 이게 까만색이어서 선물할 땐좀 특이하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짠. 이렇게 생겼는지 열어봅시다. 뭔가 새알 같이 생겼네. 모양은 포장지랑 똑같은데요? 그림이랑 똑같아요. 이 포유티나라는 게 얇은 여러 겹의 종이? 뭐 이런 뜻인데, 그래서 그런지 초콜릿 코팅 안에 바삭바삭 과자 같은 게 씹혀요. 맛있네요. 오늘의 간식. 안에 5개 들어있어요. 딸기 맛인데 색깔은 어디에도 딸기 색이 없네요. 전에 먹었을 때는 딸기 맛이 좀더 느껴진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먹어보니까 거의 딸기 맛이 안 나는 그냥 다크 초콜릿이에요. 오늘의 간식. 이 무지에서 산 동결건조 블루베리 초콜릿 코팅된 거예요. 꽤나 조금 들어있군요. 이렇게 생겼고, 모양은 이 그림이랑 완전 똑같아요. 맛은 왜인지 모르겠는데, 과자 중에 콘 초코? 그걸 먹는 맛이 나요. 블루베리 맛은 하나도 안 나요. 그래도 맛은 있네요. 오늘의 간식. 이 복숭아 맛 커스터드 케이크예요. 안에 패키지는 약간 오렌지색이네. 냄새는 그냥 커스터드 냄새인데 크림이 연한 분홍색에 안에 약간 이 투명한 잼 같은 게 들어있어요. 복숭아 맛이 진짜 은은하게 나서 심지어는 그 이온 음료에서 나는 복숭아 맛보다도 더 희미한 느낌이에요. 그냥
커스터드랑은 좀 다르긴 한데 완전 복숭아는 아닌 느낌. 그나저나 오랜만에 먹었더니 엄청 다네요. 오늘의 간식 이 아몬드 과자 먹어보려고요. 이렇게 하나로 포장돼 있고, 이렇게 조금 부서졌지만 아몬드 슬라이스가 조금 박힌 그런 과자예요. 엄청 바삭하고 살짝 짭짤 달콤한 사블레 같은 맛이에요. 그렇게 버터 맛이 엄청 많이 나는 편은 아니어서 오히려 괜찮은 것 같아요. 오늘의 간식 짠 이런 걸 사봤어요. 초콜릿 데이트 아몬드라는 아몬드가 있고 그 다음에 대추야자 그리고 초콜릿이 감싸진 거예요. 그냥 들어있는 줄 알았는데 다행히도 낱개 포장되어 있어요. 이렇게 포장되어 있고 설탕을 넣지 않은 거라고 하네요. 초콜릿을 만들 때는 설탕 넣지 않나? 모양은 이렇게 생겼고 이 그림보다는 좀 납작한 형태. 단면은 이렇게 생겼는데 저는 아몬드 바깥쪽에 이 대추야자가 통으로 되어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속부분만 이렇게 긁어서 같이 넣어오는 느낌이라서 식감이 약간 퍼슬퍼슬 그런 느낌이에요. 기대보다는 조금 별로네요. 그리고 다크 초콜릿도 뒤에 전성분표를 보니까 설탕 대신에 대체 감미료를 넣어서 만든 다크 초콜릿이래요. 맛은 뭐 그냥 쏘쏘. 오늘의 간식 이 말린 딸기. 있네. 이 그림처럼 빨간색은 아니고 좀 더 어두운 갈색 같은 그런 색이에요. 비주얼은 그다지 좋진 않지만 따로 설탕을 넣진 않았다고 해요. 맛있는데? 오늘의 간식 이 처음 들어보는 Like Sky라는 회사의 틴 인 틴이라는 과자예요. 이 과자도 처음 보는 거고 한데 한국 제품이더라고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씨앗 호떡이랑 추러스 맛이 한 과자에 들어있다고 해요. 아예 수출용으로 만들어진 제품인 건지 한글 설명은 없고 이 이름만 한글로 되어 있고 나머지 설명은 다 영어로 쓰여져 있어요. 짠, Country of Origin, Korea. 이렇게 작은 포장 9개가 들어있다고 되어 있네요. 짠. 오. 그림이랑 거의 똑같이 생긴 과자. 안에 한 봉지에 6개 들어있어요. 이런 느낌. 그림이랑 진짜 똑같이 생겼네. 신기한데 진짜 추러스 맛이에요. 씨앗 호떡은 제가 먹어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확실히 추러스 맛이 나요.
괜찮은데? 맛있네. 짠.